사로잡는 빈티지한 물건들, 여자라면 눈이 안 돌아갈 수 없는 물건들이 한가득인데요. 여기가 바로 보물창고 아닌가요? 와, 진짜 보물창고 맞네요. 아니, 이런 것들을 언제부터 이렇게 모으기 시작하신 거예요? 한 모으기는 오래됐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모으는 건 한 5년 전부터 너무너무 좋아갖고 모으다가 이렇게 크게까지 됐습니다. 취미로 시작해 사업까지 하게 됐다는 빈티지 마니아 이정희 씨. 소소하게 취미로 시작해서 현재는 몇백만 원 정도의 물건까지 수입하고 있다는데요. 이건 한 100년 됐을 겁니다. 이거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온 건데. 자, 이런 인테리어 제품은 물론 실생활에서도 사용 가능한 물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 여기저기 오래된 물건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추금기 아시죠? 작동이 돼요. 오, 소리 나오네요. 아니, 오래된 그 물건을 보니까 지대로 흥이 올랐지 말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을까요? 이거는 지금 한 250만 원 합니다. 한 150만 원에 샀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모은 수집품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빈티지 샵은 물론 카페까지 오픈하게 되었다는데요. 저희가 이런 테마로 카페를 열면 성공하겠다 싶어서 열었습니다. 자, 그녀의 또 다른 성공 비결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빈티지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그녀만의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주겠다며 데려간 그곳은요. 바다에 있는 번개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구례인데 바구니에다 넣어서 조명을 넣었더니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졌는데 이런 거는 한 6만 원 정도 들었는데 누가 25만 원에 팔으라는 걸 안 팔았습니다. 아, 그래요? 욕심이 나더라고요. 더 비싸게 팔라고. 예, 20만 원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더 쓰다가 팔게요. 이렇게 못 쓰는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갖고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들면 그거는 나만의 것이 되니까 내가 마음대로 가격은 책정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 복고 열풍이 불면서 빈티지 재테크가 더욱 인기를 끈다는데요. 집안의 옛 물건이 넘쳐난다는 권미나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정말 집안 곳곳에서 다양한 옛 물품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제일 먼저 눈에 띈 건요. 적어도 한 5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잘 돌아가고 아주 여름마다 잘 쓰고 있는 선풍입니다. 저 어렸을 때 보던 선풍이요. 그렇죠. 그리고 요 다리미 기억나세요? 40여 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별 고장 없이 부모님이 잘 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쓰시던 물건들이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도 고장 없이 쓰다 보니까 네, 안 버리게 된 거죠. 이런 일반 생활 물건들이 어떻게 감정이 되는지가 제일 궁금해요.